아 진짜 정말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최고였고. 너무 영화를 감명 있게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다른 영화들 봐도 이제 막 별로 감이 안 올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카페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조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조커 보고 왔어요. 조커는 좀 솔직히 진짜 제가 영화 보고 와, 그러니까 여운이 진짜 오래가는 영화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으로 봤던 게 저는 그거였어요. 그 드럼 위플래시 보고 나서 좀 와, 진짜 대박이다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충격이, 여운이 쭉 남는 게 위플래시 이후로 없었는데 조커가 딱 그 다음이었어요. 예. 아 진짜 정말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최고였고, 또 제가 이제 감상평을 살짝 스포 없이 카페에다 올렸는데 진짜 경외심이 드는 영화라고 해야 되나? 일단 뭐 연기력도 연기력이지만 그냥 흔히 생각하는 조커보다는 이제 아서 플렉이라는 그 인물이 왜 조커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아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그 과정이나 이런 세세한 아주 그 디테일한 그 연기까지 해가지고 아주 영화 흡입력이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저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랄프랑 가가지고 딱 봤는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저 정말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뛰어넘었어.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감은 울타리 정도였는데 성벽이었어 거의. 진짜로 그 정도였어요. 영화관 의자는 안 부서지나요 하시는데, 아 저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저는 영화관 의자에 엉덩이가 끼거나 그럴 정도로 뚱뚱하지 않아요. 예. 아 이제 조커는 정말 진짜 안 보셨던, 나는 이제 그 기생충이 생각이 안 날 정도. 기생충도 약간 그 좀 여운이 좀 있었는데 조커는 솔직히 2019년도 한국 영화들 다 졸작들이 존나 많이 나왔거든요. 모르겠어요. 2018년도부터 해갖고 한 독전 나오는 그 시기쯤부터 해갖고 정말 영화, 그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졸작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대도 안 하게 되고 더 뭔가 한국 영화에 대한 편견이 생겨. 그래도 나는 이제 기생충은 보고 왔는데 기생충 말고 올해 건질 한국 영화가 1도 없어. 수준이 너무 수준대가리가 낮고. 근데 이제 내가 랄프랑 이제 영화 보고 나서 택시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해서 둘 다 와 진짜 감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가면서 야 근데 이렇게 영화 보는 눈만 높아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다른 영화들 봐도 이제 막 별로 감이 안 올 것 같다, 그 정도로 조커는 나한테 엄청 신선한 영화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영화 뭐 나온다 그래도 이제 기대도 안 되고 기대 1도 안 되고 아무리 초호화 뭐 캐스팅을 하고 한들 뭘 한들 별로 기대가 안 돼. 개인 생각이죠. 예, 전 개인 생각이에요. 올해 한국 영화 중에 건질 영화는 1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내 쌍이라고 까부네 진짜. 말도 못할 그런 소리
거야? 얼마나 닮은 거야? 가방끈이 없는 거 아니야? 핵폭탄급 외모님께서 100개를 또 이렇게 야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할게. 아 근데 너무 영화를 감명 있게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예.